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약간 이렇게 지금 미듐이잖아요. 미듐에서 레이어드로 살짝, 그러니까 낮은 레이어드죠. 해서 아이롱폼을 덜어갈 건데,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직모인 줄 알았는데 살짝 그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들어갈 텐데,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2는 건강모 펌제예요. C2 건강모 펌제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자, 지금 보시면 전처리 없이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네, 물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화 보실 때 마른 머리에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골고루 약도 잘 들어가고요. 큐티클층도 저희가 여는데 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보시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건강모 펌제를 제가 전처리 없이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만 넣어서, 자,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피카의 C2는 이렇게 열처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했고요. 이번에는 C1 강곱슬 펌제로 해서 저는 연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C1에다가 여기 보시면 파워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하고 한 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잘 믹스를 이렇게 저어 주신 다음에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연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두면, 자, 색소 빠져나오시는 게 보이나요? 네, 시간을 오래 두면 머리도 지치고 고객님도 지치고 디자인 선생님도 원장님들도 이렇게 지쳐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연화는 저는 빨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5분만 방치하고요. 깨끗이 해놓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왔. 네, 트리플 연화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화가 잘 됐는지 또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해봐요. 쫙 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요,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요. 제가 앞쪽은 와인딩 끝내놨는데 일단 뿌리 먼저 살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이렇게 길게, 짧게. 그러니까 저희는 피카가 이렇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파트를 우리가 세 파트나 네 파트로 따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네, 최대한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으세요. 왜냐하면 두상이라는 것이 직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굴려져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네, 거기에 맞춰서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네,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뿌리 살린 데서 13mm예요. 13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빼면 네, 두상 각도에 따라서 네, 뿌리가 이렇게 쭉 살겠죠. 근데 여기에 16mm. 좀 길죠? 16mm로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서 다시 한번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시면 네, 굉장히 많이 살죠? 네. 네, 뿌리 이렇게 살리시면 많이 살고 굉장히 좋아요. 그냥 억지로 살리는 것보다 내 자리에서 그냥 네, 살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자, 우측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6mm 피카의 16mm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아이롱을 쉽게, 예, 미듐이지만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롱이 예쁘게 잘 나온다는 거, 루즈하게 잘 나온다는 걸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피카에 이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짧아요. 네. 왜? 아이롱이 기니까. 네.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우리 피카에 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측에 벌써 하나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바로 들어갈게요. 16mm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네, 16mm입니다. 롱아이롱 16mm를 가지고 네, 자, 네, 됐죠? 지금은 제가 V섹션으로 떴거든요. 네, 끝뜸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로.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들어가는데 자,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할게요. 자, 굉장히 길죠? 엄청 길어요. 네, 굉장히 길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9mm로 가지고 네, 자, 이렇게 수분을 네, 쭉 해서 끝까지 수분 조절하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자, 길게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와인딩. 자, 이 부분에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빗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올라와요. 그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릴렉스하게 해주세요. 네, 천천히. 자,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네, 짧고 네, 이쪽이 길죠? 자, 여기서 천천히. 네, 그래야 자, 끝 천천히 2초씩 그래야 빠짐없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돌릴게요. 자,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펼쳐주시고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 좌측, 좌측도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한번 할게요.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19mm 굉장히 길죠? 근데 우리 피카이 롱 아이 롱은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여자 원장님들, 여선생님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기니까 혹시 무겁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손목이나 어떤 손가락에 무리가 없어요. 그냥 길게 원장님들 습관을 우리가 워낙 짧은 걸로만 하다 보니까 짧게 짧게 자꾸 하시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두상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슬라이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그랗게 하면서 길게 길게 잡아주면 오히려 머리가 편안한 웨이브가 나오겠죠. 조각조각 내는 것보다, 예, 저는 롱아이롱을 가지고 길게, 길게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다시 세 번째 판넬, 노트기에요. 폴리 분사할게요. 폴리 분사하시고요. 네, 자, 예쁘게 빗질 곱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9mm, 네, 19mm를 잡고 끝까지,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하셔요. 이렇게 지직 소리 나죠? 수분 조절하세요. 이 상태에서 잡으셨어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딱 붙이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네,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이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뽀로록 하고 올라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돌렸는데 여기가 잘 안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얘가 이렇게 잘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자, 요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끝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아이롱은요, 끝등을 잘 들이셔야 돼요. 끝등이 잘 안 들어지면 쭉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끝뜸을 잘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면적을 이용해서 요렇게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도 보시면, 자, 폴리 분사할게요. 요렇게. 네. 자,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로 하시면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컬도 오히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지 마시고 저희 폴리로 한번 해보세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빗을 아이롱에 대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좌측에 세 번째 판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네,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한다. 좌우로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러고 천천히. 자, 우리가 아이롱이 이게 길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으셔도 빠르게 끝나요. 그러니까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끝이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5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천천히 회전하면서, 공회전하면서 열 면적을 이용하셔가지고, 예, 아이롱이 수분이 건조되게 빨리, 예,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컬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다 끝나가요. 네 번째 판넬 네, 우측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자, 19mm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쭉 올리신 다음에, 자, 여기서 각도를 좀 들어주시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공회전을 하면서 이 열판을 이용해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요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좌측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마지막 네 번째 판넬 역시 폴리를 분사를 해서 제가 수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와우,
슬라이스도 길고 섹션도 두껍게 떴어요. 보이시죠? 엄청 두껍죠? 근데 얘를 한목에 잡아서 저는 와인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9mm로 자, 좌측에 네 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총 8개 앞쪽 해서 9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나는 거겠죠? 네. 자,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자, 천천히. 네, 보이시나요?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끝등 다 들인 다음에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공회전을 하시면서 네. 자, 수분이 네, 빨리 건조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롱의 이 긴 열 면적을 이용해서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총 8개 앞쪽 해서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요. 깨끗이 물로 헹궜어요. 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나요?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해서 제가 전용 샴푸로 해서 샴푸를 한번 해볼게요. 예, 얘는 이렇게 파란 색깔, 초록색 빛이 나죠? 그래서 하는데 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는 곱슬거림을 이렇게 곱슬 모발 있잖아요. 그거 전용 샴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습기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슬 매끄럽고 이렇게 곱게 펴지는 매직 모발에 쓰면 좋은데 이 친구는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손상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곱슬도 심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손상이 되게 심한데 곱슬 전용 샴푸로 해서 이 부스스함이 올라오지 못하게 다시 네,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용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이 전용 샴푸 있죠? 이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곱슬이나 매직 손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깨끗이 물로 헹궜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이렇게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제가 또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우리가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는 이렇게 모발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 있죠. 거기에 모발의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큐티클도 보호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트리트먼트도 이게 향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 이 모발에 맞는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더 전문적인 헤어살롱이 되겠죠. 컨셉 헤어살롱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제가 또 깨끗이 헹구고 나가서 또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중화 후에 저희가 볼륨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마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